자, 이제 우리 오늘 할 것은요. 예, 10페이지 테마. 자, 4장 부동산 투자론. 자, 투자의 첫 번째 테마 13번.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죠. 그죠? 예, 지렛대 효과.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테마별 딱딱 구분하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렛대는 이렇게 봐보죠. 이제 테마 13번. 자, 일단 지렛대는 이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개념을 딱 묻거든요. 요건 딱 정해지죠. 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드는데 내 힘, 즉내힘 뭐죠? 지분이지. 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보다도 항상 지렛대 뭐나 해야 됩니까? 누구 돈? 요 글자 딱 들으면 지렛대 문제. 저당이 들으면. 그죠? 여기서 끝나지 말고 혹시 잘 모르니까 요 뒷말 중요합니다. 총 자본 수익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무슨 수익? 변화 정도를 파악할 목적이 지렛대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나오면 지렛대. 근데 혹시 모르니까 끝에 보시면서 요 글자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요 글자 나오죠. 총 자본 수익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요.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크게 우리 세 개 있죠.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또 뭐가 있습니까? 영 지렛대. 영 같은 말이 중립적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분 수익이 높은 게 정이고 낮은 게 부입니다. 내가 이익을 본게 정, 내가 손해 본데 실제 시험은 그걸 지분 수익은 저기 주어지지 않고 요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을 주어줍니다. 공사. 물론 잘 알지만 우리 지분 수익이 주어지면 지분 수익이 높을 때 정이죠. 그죠? 이게 낮은 부하입니까? 같은 0이죠. 이런 건데 절대 이건 안 주어져. 요거 독일만 딱 주어진다. 항상.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되겠다죠. 은행 금리가 낮으면 내가 이익 보니까 지분 수익이 저당 수익이 낮을 때가 뭐요? 정이고. 저당 수익이 높을 때가 뭐죠? 부고. 요 값이 같을 때가 0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이때 우리 부채비율이 또는 남 돈을 많이 빌려갔을 때라고 묻는 거예요. 빌려갔을 때. 이때 보니까 자, 우리 지분 수익은 정일 때는 남돈 빌려가면 더큰 수익 나는 거죠. 더 많은 수익 날 것이고 부란 건 오히려 뭐남돈 빌린 결과 내가 손해 봤으니까 남 돈을 더 많이 빌려간 만큼 저는 손해 보겠죠. 보겠죠. 중요한 건 우리 절대 0이란 건뭐 있으면 지분 수익 변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험 내 항상 여기 매번 시험 나온 문제에서 그래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자 특징요 자 특징 요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비율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 간다 하더라도 비록 수익은 과거보다 올라갈지언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위험도 뭐 한다고요? 예, 여기 중요. 위험도 더 커지더라. 요걸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예, 우리 때에 따라 정의 지렛대가 뭐로요? 부로 바뀔 수 있고 부가 정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변화되는 원인 자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원인이. 묻거든 절대 뭐 있습니까? 이게 있는 예, 부채 비율 차이가 아니라 즉 돈을 많이 빌려 적게 빌린다면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뭐 있습니까? 요거 차이지. 은행 금리가 싸면 정이고 비싸면 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당 수익률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것만 좀 정리하시면요. 예. 더 이상 딴거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로 묻는 건데 우리 과거에 보니까 가장 많은 장난치는 게 요걸 제일 많이 장난쳤어. 위험은 떨어지니까 위험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보통 시험을 가장 많이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고려봤으면 문제 볼게 이제 자 1번 문제 테마 13번에 1번 이건 단지
투자 투기 차이가 뭐냐 묻는 건데 큰 의미를 갖지 말은 거예요. 다만 우리 이거 1번 보니까 우리 투자의 장점은 그냥 무조건 통과하세요. 이건 절대 틀면 못 내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지렛대 효과 성능이 있다고 보시고 두 번째 2번은 뭐 있습니까? 영속성이라는 포인트죠. 때문에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이거 말씀하면 돼요. 3번 보니 뭐 있습니까? 우리 투기는 무조건 땅값이 올라가면 투기 발생인데 다만 조심할 게 뭐 거기서 항상 대체 투자 대상이 뭐 있습니까? 불황일 때가 투기 발생합니다. 우리 부동산에 대한 대처 뭐 주식이나 저기 채권 아닙니까? 그 주식이 좋아지면 절대 부동산 수요 부동산 그만큼 이 경기 나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3번 틀렸었는데 결국 뭐 대체 투자 대상이 뭐 있습니까? 불황일 때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있습니까? 항상 투자라는 것은 예. 저기 수입과 지출을 서로 바꾸는 행위죠. 그래 보시고 5번도 보니까 운영 단계 거의 없거나 실제 뭐 명목성 있는 거 이건 투기. 그래 보시고 자 실제 중요한 이제 문제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보니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에 대한 진폭 즉 수익이 커지지만 그 반대 것뿐이 뭐 있습니까? 위험도 뭐 한다고 커지는 거지. 그죠? 자 2번 총 자본 수익보다 저당 수익이 더 적다면 저당 수익 가장 낫죠. 이건 정의죠. 그 이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지분 수익이 제일 커야 돼. 그죠? 그래서 저당 수익보다 지분 수익이 더 크다. 그 다음 3번요. 저당 수익률이 총 저당이 높죠. 그죠? 이건 무조건 부의 지렛대면 부채비 높을수록 지분 수익은 더 크게 하락한다죠. 하락한다. 그 다음에 자 4번 예, 저당 수익과 총자본 수익 같으면 이건 영지렛대. 부채비율이 변해도 절대 지분 수익은 변화 없다. 다섯 번째, 부의 지렛대가 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부채비율이 낮추는 게 아니라 저당 수익률이 낮을 때요. 저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가 낮을 때 정으로 바뀝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과 4번 있는데 자 나오면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요 그림이지. 그렇죠? 총 투자 수익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놓고 그냥 가면 되겠다. 저 그대로. 그래서 일단 거 3번 보니까 자 일단 10억을 투자했습니다. 10억을 총 투자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차익금 6억 그 다음에 지분 4억이죠. 또한 야채 보니까 금리가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할 건요. 순영업소득이 8천인데 그 뒷말을 꼭 보셔야 돼요. 지난 1년간 집가 상승률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집가 올라갔죠. 2%가 여기 2%가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수익성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현재 1억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렇게 놓고 이 값이 어떻게 될 거 항상 묻는 문제라고. 그러면 이자본 이건 4,800. 그죠? 1억에 4,800이면 5,20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보니까 4억에서 5,200이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 밑에 있는 예, 4번도 비록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 그림은 이런 똑같은 그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그림 그려놓고 가시라고. 여기다 이제 대부 비율이 더 추가되어 있다죠. 그럼 보니까 현재 네, A 부동산 투자 수익률 20%, 그 다음에 대출 금리 10%,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50%에서 딱 요 그림이에요. 그럼 무조건 여기다 그냥 10억 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억 20%는 수익이 2억이죠.
50이란 건 남돈 5억 빌린 거지? 내돈 5억 아닙니까, 그죠? 80이란 것은 남돈 8억 빌린 거죠? 내돈 버는 게 2억이고. 여기 요가 묻는 거네, 문제가. 모양이 똑같은 문제야, 항상. 이런 표 맞는 게 훨씬 더 사실 빠르거든, 문제가. 그래서 일단 이자 금액 가보니까 현재 얘는 이자 5천 되죠, 5천. 2억 중 5천만 큼 이자를 빼면 1억 5천 되겠죠, 그죠? 내가 투자한 건 현재 5억인데 1억 5천이니까 30%이고, 그죠? 8억에 10%면 8천 되거든요. 2억 중에 8천만 큼 뭐 있습니까? 아, 빼면은 1억 2천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억을 투자했는데 1억 2천 나온 거 아닙니까? 몇 프로냐? 60%. 그죠? 요 차이가 얼마냐? 30%.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딱 두 개 중에 한 개씩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거의 시험 앞에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와 같은 가끔 툭 이렇게 던진다, 이걸. 그래서 나하고는 항상 이런 포맷을 만들면 그냥 집어넣으라고. 예,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뭐 그렇게 저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테마 14번. 자,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우리 요거는 이 요약집 110페이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네. 투자 위험이란 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은 위험에 대한 개념, 위험 측정 방법, 위험에 대한 유형, 위험에 대한 뭐 있습니까? 처리 방법, 위험 관리, 이게 전체가 묶여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투자는 결국 투자는 목적 결국은 내가 수익 얻을 목적이거든요. 근데 수익 얻을 목적 이건 미래 수익 얻을 목적이죠. 근데 그것이 항상 예상된 수익이 실제 수익과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위험이란 건 예상되는 수익률과 내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이 수익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으로 이게 위험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측정해 주는 방식은 그죠? 절대적 위험치. 그러니까 절대 위험치라는 건 그냥 딱 위험 얼마 있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참고로 이걸 뭐 시험 안 나게 분산을 루트 한 게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다음에 상대적 우리 이건 지난주에 했어. 그러니까 상대적 위험을 파악할 때 누가 위험이 더 크냐 적냐 우위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곧 그게 변이 계수, 변이 계수. 자, 이건 좀 이따 잘 거야. 변이 계수.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유형은 항상 뭐 있습니까? 요 뒤에 설명된 원인 자체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목이 결정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에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반지할 것은 똑같은 글자 찾아간다 생각하시 편안하게. 그래서 사업상 위험나 항상 뒤에 사업 나야 되죠. 법이 나면 법 나고 비용은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시래요. 다음에 여기 어긋나는 게 네 개 있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자 한 개 더 다섯 개 볼까 여기까지 혹시 모르니까 자 제일 먼저 예. 유동성 금융 시장 위험과 가볼게. 그러면 얘는 유동성은 뭐죠? 뭐 있습니까? 현금으로 요걸짜지. 이 금융과 특히 우리 이자 위험은 다른 거예요.
이자율이 변한다. 이건 이자율 위험이고 금융은 무조건 남돈, 남돈. 그래서 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부채란지 뭐 대출, 뭐 지렛대. 우리 아마 저기 문제집에서 우리 재정상 위험 들었죠? 같은 거요. 운영은 근로자가 어떻게 되니? 또 영업경 묻는 거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시장이 뭐 나야 됩니까? 시장은 누구? 수요 공급 나오는 거지. 들어가시라고. 그래 보시면서 처리 방식의 세 가지 방식 중 세 개를 다 보지 말고 두 개만.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보수적 예측 방식. 두 번째 뭐인가 하면요, 위험 조정 활용. 이 보수란 건 무조건 뭘 한가 하면 기대 수익. 이걸 기억하세요. 기대 수익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험 조정은 항상 요구 수익. 이걸 구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는 기대 수익이 낮은 걸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향 조정이거든. 하향 조정. 요구 수익은 뭐요? 상향이지. 원래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말이 곧 요구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상이 위험이 커진 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예, 할인율도 더 높은 걸 선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좀 정리해 보시고. 위험 관리란 건 결국 우리 크게 네 개 있죠. 내가 떠안는다, 상대편 떠넘긴다, 위험 있는 건 결국은 철저히 분석한다, 통제 대신 축소라 같은 말이에요. 축소.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시킨 거니까 위험 회피를 내게거든요. 내게 회피. 그래서 위험 보유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이죠. 위험적인 타인에게 떠넘긴 내건 무조건 변동이 나오고 또한 자체 뭐 있으면 보험이란지 뭐 수합 같은 거 있죠. 통제를 철저히 분석하는 곳 이건 포트폴리오. 또는 민감도 분석.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 등등. 자, 비교하는 것도 몽땅 되긴 전부 다 위험 통제입니다. 저 이런 거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률로 비교하더라. 그죠? 시장과 투자를 비교한 몽땅대. 이건 예, 통지서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 이런 위험 있는 것도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체를 묶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될 것인데. 자, 일단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있는 수익률은 같이 있는 수익률 제가 좀 떠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익률 좀 따로 떼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예, 10페이지 테마 14번. 1번,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건 일단 1번, 유동성이 나면 항상 뭐 있습니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제. 이 말 무조건 나와야 돼. 2번, 항상 보수가 나는 순간 무조건 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 이 말은 수익이 낮으면 금방 비용 높습니다. 비용 높은 걸 선택한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부채가 딱 나오죠. 남돈이지. 이건 무조건 뭐 있으면 금융상 위험이라고. 네 번째, 수익성을 결정적인 역할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해서 감흥도 분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5번은 뭔가 이겁니다. 기대와 이걸 딱 비교한 거 아닙니까? 비교한 순간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위험 통제. 위험 통제.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가보니까 1번 네, 이자율 변동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자율 위험 되겠다죠. 2번 위험에 나가서 실현된 결과 예상되는 결과 벗어난 정도인데 이걸 측정해보는 방식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3번 뭐 있습니까? 네, 국공채 같은 것은 위험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다루면 위험 해피.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할인율 증여한다. 그 다음에 5번 투입 요소가 변하면 결과 증량 줄이기 감흥도 감흥도 민감도 우리 탄력성 그 민감한 게 훨씬 위험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이 클수록 훨씬 더 위험이 크니까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부터 합니다. 이거는 가채와 수익률인데 아마 우리 수업을 한번 하고 지난주 했던 걸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하는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훨씬 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봐볼게요 이제. 우리 가치란 게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죠. 시장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즉 정확하면 공정한 시장에 매매되는 겁니다. 거꾸로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죠. 근데 이때 투자 가치란 건 중요한 건 최대한 가격입니까? 최소한 가격입니까? 이 물건 내가 10억 줄 용이 있다. 이게 투자 가치지. 10억까지 줄 거지. 10억까지. 그죠? 최대한 가격. 다시 우리 수익률은 두 개 있거든요. 기대 수익률과 뭐죠? 요구 수익률. 기대 같은 말이 내부 수익률, 요구수익 같은 말이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위험 조정률, 위험 조정 할인율 또 위험 조정률.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용어인 걸 먼저 보시라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수익은 반드시건 최, 그죠? 근데 여러분 잠시 우리 아마 지난주 했던 걸 좀 생각해보죠. 요구수익은 반드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이 말 뜨지. 이 말 뜨는 순간 이게 무조건 요구수익이야. 기대수익 아니고. 기대수익 위험이 없어. 위험 용어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이 주어졌을 때 딱 뜨는 순간 이건 요구수익이고. 그럴 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값 찾아가야 돼. 소마 데려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좀 딱 했지만 요 둘 관계가 둘 관계 분명히 반비례거든. 반비례 좀 달 거야 하는데 이게 최대면 반대가 최소될 수밖에 없다고 논리가 반비례니까 논리가 저 좀 달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여기 있는 이제 요걸 좀 번역합니다. 해서. 어쨌든 투자 저기 시장이나 기대 수익은 객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정한 시장에서 매매될 가격이니까. 거꾸로 요 투자 가치는 뭐 있으면 투자자마다 느끼는 가치 이건 주관적이거든요. 상승 나올 때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주관적 수익률 말하는 항상. 보라 보시면서 어쨌든 얘가 더 컬리도 투자한 거지. 기대가 더 크면 투자한 거지죠.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볼 게 딱 두 개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 공부할 게. 자,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은 반드시 시장과 투자진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항상 연결하지 말고 분리해서 하는데 얘가 투자하면 얘도 투자하게 만들고 안 하면 안 하게 이렇게 만들어 항상. 이게 먼저 푸는 요령입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난주 했지만 자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 또
또 요구 수익률과 실현 수익은 누가 더 커야만 투자하는 거 이거? 실현 수익입니까? 요건 이미 나왔던 수익 앞으로 나올 수익. 실현 수익. 이미 나온 거 아니야? 과거 아니야? 이 건물 10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다는 거야. 4% 12% 수익이 예상된대. 투자합니까? 내가 바라는 수익은 15%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요. 요건 죽은 자식 아니야? 이건 앞으로 살 자식들이지. 관계 있냐고. 아니 보세요. 이 건물 10%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12% 나올 걸? 그래서 어쩌라고? 그 나올 걸?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바라는 수익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 중요한 건 내가 바라는 수익과 이익을 앞으로 나올 수익이 중요한 거지. 이건 미래 수익, 이건 과거 수익이야. 이건 비교해서 안 된다고. 묻는 순간 다 틀린 질문인 거야. 100%. 항상 비교는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둘이가 뭐 미래 같은 시점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자 이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지난 했는데 이거 자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제일 중요한 뭐 웃고 내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지 화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봐볼게요.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항상 누가 누구 따라갑니까? 기역이 이형 따라가지지? 이렇게 따라갑니다. 같을 때 균형이죠? 이게 더큰 거지? 떨어져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장 가치와 투자 중에서 만약에 투자가 더 크죠? 그건 시옷이 더 빨리 2형보다, 시옷이 티켓 빠르거든요. 시옷이 2형을 따라, 티켓을 따라간다고. 그럼 같을 때 균형이죠? 시장이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만 답을 치세요, 항상.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구 수익률 갑니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은 결국은 공식이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에다가 예상 보통 이걸 빼버려 하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요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보시 지금부터 하는데 자, 일단은 무위험이 커진 만큼 결국은 요구수익 뭐죠? 커지겠다죠. 그래서 요구수익과 무위험은 요건 비례지. 자, 위험 할증이 커진 만큼 요구수익 뭐죠? 결국은 위험과 요구수익 서로 무슨 관계? 상쇄. 같은 말 비례죠? 이때 쓰고 있는 위험 어떤 위험을 지금 말합니까? 체계비 체계. 이건 내가 가져갈 위험이에요. 떠안고 간다고. 체계비 위험을 지급한다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죠? 관계 있어 없어? 관계 뭐 없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위험도 갑니다.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기 위험이 커진 만큼 같이 위험이 커진 만큼 가치도 뭡니까?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요구수익 가치는 무슨 관계? 이런 관계거든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거.
요거 묻습니다. 시간 변화. 자, 다시 여기 무염은 무염을 다른 말 우리 보통 뭐라는지 압니까? 시간 변이에요. 위험은 위험 비용이죠. 왜 이걸 쓰는가 하면 우리 실제 시험에선 요구식은 무염과 위험을 위험이 포함되듯이 시험 안 내고 있죠. 요 말 쓰면 요구식은 시간 비용과 위험 등이 포함되듯이 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시간 변화 그런 투자 따라서 요구시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하죠, 그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 요거 묻는 거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요 세 개 중에서 언 요구 수익률의 중요한 영향을 준다. 누가? 무염과 위염과 인플레이 누가? 무슨 중요한지 할지 모르지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특히 요거 있죠. 요걸 그렇게 표현한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요구수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하여튼 영향 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좀 이따 문제 풀 때 설명드릴게요. 아 요거부터 하죠. 하나 더. 위험 혐오도와 위험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 없다 아 무위험 말자면 있어 관계 있다 없다 응? 아니 이 말이나 이 말 지금 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얘는 의미가 없다 지금 이거는 위험과 모임 관계 전혀 없어 전혀 열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2배 2배 자 또 갑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태도 자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위험 같은 말이 선호형 투자자 위험 혐오 그럼 뭐요? 해피죠? 둘이 있는데 항상 기본적인 위험 축으로 뭐 있습니까? 얘는 더 높은 뭐요?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높은 위험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위험 혐오는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혐오는 다시 크게 두 개 있거든요. 공격과 보수가 있어요. 투자자가
그럼 일단 여기 두 개를 딱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걸 구분하시라고. 자, 다른 투자니 있을 때는 얘는 뭡니까? 높고 위험했던 거, 높은 거. 보수는 뭐 안정수치하는 거지? 위험이 저수익 저위험. 요거요. 근데 동일한 위험이 있으면요, 이건 하나의 투자 대상입니다. 동일한 위험이 주어지면은, 예, 공격은 공격과 둘 다 이건 수익이 높죠. 누가 더 큰 수익 요구합니까? 보수지? 그죠? 내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내가 더 낮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얘가 항상 뭐 이 무차별 곡선이 기울기 뭐하죠? 겁경사지? 이런 것까지 좀 기억하시라고. 여기까지. 이런 거. 앞에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공격과 보수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가볼게요. 문제 3번. 자, 3번을 볼게요. 1번 갑니다. 자, 핵심은 최대한 주관적 가치. 누가? 투자 가치가.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위험 추구, 위험 선호죠. 선호는 높은 수익을 가지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위험도 기꺼이 감당한다. 3번 기대가 요구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하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투자 안 할게. 시장 가치 뭐 있으면 투자 가치 높아야 되지. 그러면 투자 안 할 거니까. 그래 보시고. 자, 4번 잘 보셔야 돼요. 위험, 이게 위험 혐오라고. 위험 혐오란 것은 기대 수익이 같을 때. 자, 위험이 낮은 쪽이 있죠. 여기 뭐야? 위험 혐오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위험 추구, 위험 자업은 잘 구분하시라고. 위험 혐오는 동일한 기대 수익이 있을 때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고. 자, 5번 갑니다. 위험 혐오적 행위는, 자, 잠시 여보세요. 보세요. 위험 혐오이든 위험 선호이든 무조건 내가 바른 수익은 무위험과 위험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우리가 5번 틀린 이유가 뭐라고? 위험 혐오적 행위는 무위험률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무위험에다가 위험 할증도 고려합니다. 같은 말. 저기 위험 추구도 뭐 있으면 똑같아요. 위험 추구도 뭐 있으면 무위험에다 위험 할증도 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 보시고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 1번 가볼게요. 요구수익은 최소한의 수익이죠. 2번 요구수익은 시간에 대한 비용, 즉 이 무위험이죠.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위험 혐오도, 나무 그냥 혐오도 없다 생각, 위험과 무위험은 전혀 관계없는 거지. 4번 무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이 뭐 커지는 거지. 5번 요구수익은 어떤 거야? 체계적 위험이 커지지. 체계적이죠.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아울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1번 이거 문제 어렵습니다. 위험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 하락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위험이 커지면 가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은 커지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잘 해볼게요.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잠시. 원래 가치란 건요, 수익률 분의 순수익이거든. 순수익. 네? 지금 여기 요구수익 써볼게. 이제 투자 가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이게 무위험 5%, 위험 5%입니다. 그럼 요구수익 10%지. 그죠? 여기 10%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순수익은 1억 2천 된다 가정해보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치는 얼마요? 12억이지. 근데 요 위험이 5%였던 게 이제 7%에 7% 바뀌었다고. 그 요구수익이 12%지.
그 요 구석이 12%면 뭐 12%면 1억 2천이거든. 과천 얼마요? 이 말. 그래서 수익률과 가치 항상 반비례라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이 커지니까 뭐 요것이 올라가는 가치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더 높은 요구수익이야.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이 시험 내 사람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더 높은 요구수익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구수익이 내부보다 작으면 채택 하지오죠. 내부도 크니까. 3번 시장가치 투자가치보다 크면 투자합니까? 안하지? 그죠? 4번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이제 기대가 더 커져. 그럼 기대가 요구 따라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더 하락해야 되죠. 자 5번 그 말이에요. 동일한 위험이 나오면 물건 한 개 한 개 같은 물건이 있을 때는 자 보수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철복수익률 기울기가 훨씬 뭐예요? 겁경사이더라. 요까지 기억하시라. 자 그러 보시고 네, 좀 쉬었다가 테마 15번에 있는 최적의 투자 대안 갈게요.